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이 성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결승에 진출한 8명의 선수 중에 7명의 선수는 등반 경험이 거의 10여 년 이상 됐고요. 우리 송한나래 선수 이제 아이스클라이밍 경기 시작한 지 한 4년 남짓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또 대회 때마다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 또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요. 네. 특히 또 자연 바위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아, 송한나래 선수 정말 어린 나이에 대단한데요. 이 송한나래 선수의 경기가 끝나면 이제 신은서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송한나래 선수가 아이스 클라이밍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신은서 선수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두 선수는 또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네. 또 아주 친한 선후배 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 송한나래 선수가 장비도 없었는데 장비를 빌려줘서까지 또 하기를 또 권했던 신서 선수였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잘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뭐 송한나래 선수 뭐 신은서 선수를 이기기 위한 경기가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그동안 훈련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 8번 동안 쏟아 부으면서 뭐 완등을 목표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송한나래 선수 뭐 초반 등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다음 오버행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경기 시간이 많이 지나질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송한나래 선수 신체 조건도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절대 작지 않고요. 또 파워 또한 유럽 선수 못지 않습니다. 네. 이 송한나래 선수도 굉장히 악바리처럼 또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훈련량은 대단들 하죠. 네. 네, 송한나래 선수 다음 볼륨에 있는 홀드에 네, 아이스툴 고정을 했고요. 네,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6명의 선수 아직 완등자가 없는데요. 네, 과연 그렇죠. 송한나래 선수가 완등을 할 수 있을지 자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훈아 선수가 11.301의 기록으로 1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송한나래 선수 네, 과연 1위를 탈환하고 또 거기에 완등까지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사히 네, 홀드 사이가 먼 구간은 네, 돌파를 쉽게 했고요. 네,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도 참 이 동작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체 조건도 좀 길고요. 또 파워풀한 또 동작을 하고 또 뭐 박희용 선수나 또 신현 선수한테 많은 훈련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송한나래 선수의 아버지께도 많은 또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산에서도 저도 자주 뵀는데요. 네. 두 모녀가 다정하게 줄 메고 등반하고 또 자연 빙벽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관심사로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도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운동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스 클라이밍, 스포츠 클라이밍 가족 간에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즐거움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가 좋아지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네, 클립 성공시키면서 바로 피격포 자세로 지금 네, 고쳤고요. 자세를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 이어질 텐데요. 송한나래 선수 지금까지는 등반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구간에서는 시간을 벌었는데요. 네, 실수만 없다면 좋은 기록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이제 발자리를 잘 찾을 수 없는 네, 구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요. 네, 왼손 언더로 네, 클링을 했고요. 네, 키킹 네, 좋습니다. 네, 펌핑 조금씩 풀어주면서 네, 다음 홀드를 향해서 툴을 네, 올렸는데요. 코어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피겨포나 피겨나인 동작은 우리 박희용 선수한테 아마 전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송한나래 선수 네, 대단한 네, 훈련의 결과를 네, 이곳에서 아마 그 결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클립 성공했고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이제 다음 홀드까지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네, 네 과감하네요. 거침이 없습니다. 네, 좋고요.
네, 지금까지는 뭐 등반 속도 아주 좋고요. 네, 시간도 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 송하나리 선수 오늘 자신감이 네, 넘쳐 보이는데요. 네, 지금도 네, 고정하고 있는 네, 사이드로 지금 클링하고 있는 부분이 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다음 상단에 보이는 홀드 예, 상당히 멉니다. 뭐 송한나래 선수 신체 조건도 좋고요. 뭐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전진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더로 네, 클링을 시도하는데요. 네, 이제 남은 홀드는 네, 다섯 개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키킹을 강하게 하면서 네, 이제 완등 홀드가 거의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송한나래 선수 약간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송한나래 선수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2분 채 남지 않았지만 아, 시간 넉넉하고요. 네,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한나래 선수. 네, 키킹 네, 강합니다. 네, 뭐 관중들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죠. 네, 뭐 그렇죠. 완등을 좀 기원하면서 아마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한나래 선수. 네, 피겨 포자세 취하면서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네, 클릭까지 성공을 시켜야겠죠? 네, 송한나래 선수. 네, 완등 했습니다. 네, 완등 했습니다. 네, 아, 여자 난이도 결승전 첫 번째 완등자가 나왔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가 6분 38초 만에 완등을 기록합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발이 빠지는 순간에서도 네,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네, 끝까지 경기를 진행을 해갔거든요. 네, 송한나래 선수 좋은 선수죠. 네, 클립을 끝까지 해냈고요.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에 또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킥도로에 클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 예, 6분 38초 만에 완등 기록합니다.